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여를입니다. 노명선 이완 교수님도 45페이지 제2장 형벌 이론과 형법 이론 보겠습니다. 제1절 형벌 이론. 로마자 1번 형벌 이론의 의의. 형벌 이론이란 범죄에 대해 형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대응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개별 범죄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인가의 물음이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형벌 목적에 관한 논의이다. 형벌 목적에 관한 논의의 절대적 형벌 이론은 형벌의 과거에 범해진 범죄에 대한 자기 목적적 반작용으로 본다. 응보 이론. 이에 반해 상대적 형벌 이론에서는 형벌을 범죄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일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방 이론. 이번에 응보 이론. 일본의 응보 이론과 책임 상쇄 이론. 응보이론이란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과거 회거적으로 그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초한 형벌이론이다. 응보이론에는 내용적으로 약간씩 다른 여러 사상이 복합되어 있다. 형법이 과거 행위에 대해 단순한 되받아치기, 즉 보복 내지 복수로 의미하는 것이라는 응보적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고, 응보설, 형벌이 범죄인으로 하여금 처벌자나 그가 속한 공동체, 피해자 또는 자기 자신 에 대하여 죄를 늦추고 화해에 이르게 하는 매개물의 역할도 한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하며, 속죄설. 범죄자에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규범에 준수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평등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정의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갈래의 응보이론이 공통의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은 책임상 46페이지 쇠사상이다. 책임 상쇄 사상이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해악에 대해 동일한 가치의 해악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자의 책임이 상쇄되는 믿음을 말한다. 책임 상쇄 사상이란 형벌이 장래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부과됨으로써 본보기 형벌과 과잉 형벌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대가 깔려있다. 형벌은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해야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형벌 사상이나, 형벌은 범죄의 침해이며 부정의 부정이라는 헤겔의 변증법적 형법 사상도 이에 터잡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응보이론은 행위자에게 부과된 형벌의 양도 그 형벌의 책임이 상응한 정도여야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비의 원칙과 결합되어 있다. 이번에 응보이론의 문제점. 응보설이나 속죄설은 오직 형이상학이나 유신론적 관점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형벌의 기능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의설 역시 평등이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범죄자가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형벌을 통해서 상쇄되어야 할 행위자의 책임이 실제가 실제로 실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형벌이 범죄자의 책임을 상쇄하거나 범죄자를 화해 내지 속죄로 이끄는가도 경험 불가능한 선험적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형사법정에서 개별 행위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형벌의 양이 행위자의 책임의 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오늘날 자유민주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목표 내지 외부 효과와 무관하게 국가형벌의 정당성 문구로 찾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응보 사상만을 기초로 삼은 태도는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응보 사상만을 기초로 삼는 태도는 제고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고됐더니 예방이론이 나옵니다. 47페이지 예방. 로마트 3번 예방이론. 1번에 형법이 있어서 목적사상. 형벌을 과거의 범죄에 대한 응보라고 이해하는 응보적 사고에 반대하는 사고는 형벌을 통해 장래의 범행이 저지되어야 한다는 예방적 목적사상이다. 이러한 사고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됨으로써 다른 과오가 다시 범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는 플라톤의 말에 압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 사상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공리주의 철학의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 독일의 형법학자인 프란츠 본 리스트에 의해 이론적 기초가 세워졌다. 1882년 리스트는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행한 형법에 있어서 목적 사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충동에 사로잡힌 사적인 복수감정 믿음보는 비합리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한목적적 법이 보호야말로
형벌의 본래적 의미임을 강조했다. 형벌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크게 범죄자 이외에 사회 일반인의 범죄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과 범죄자 개인이 교육 및 범죄 억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번에 일반 예방 이론. 양가로 일본의 심리 강제설과 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 범죄자를 처벌하여 그 처벌 및 처벌 과정을 목도하거나 알게 된 사회 일반의 심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를 일반 예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형벌 이론의 토대가 된 것은 포이에르바의 심리 강제설이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적 인간은 형벌을 받게 됨으로써 받는 고통이 범죄 행위로 인해 얻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범죄를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일반 예방 이론. 이와 같이 일반인에 대한 심리적 위협 또는 위화를 통한 일반 예방 효과를 오늘날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한다. 범죄자 이외에 사회 일반인의 범죄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일반 예방 목적이라고 하고 범죄자 개인의 교육 및 범죄 억제에 초점을 두는 방향을 특별 예방 목적이라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적극적 일반 예방 이론. 적극적 일반 예방 이론이란 형벌이 소극적으로 잠재적 범죄인에 대해 위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통해 법에 충실한 시민들의 내면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형벌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일반 시민 48페이지 들이 범죄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보고 형법의 구속력 내지 규범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법을 준수하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게 되어 결국은 형법이 추구하는 질서 내지 가치가 더욱더 공고히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반인의 의식 속에 법 준수의 필요성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법 충성 내지 규범 준수 훈련이라고 하고 형법 질서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규범의 안정화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 일방 예방을 통합 예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글 3번의 일반 예방 이론의 문제점. 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은 우발범 내지 격정범의 경우 행위자가 가장 합리적 이상적인 추론 과정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따져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래 그 이론적 기반을 상당 부분 산실화했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장차 다른 범죄자의 범죄 행위가 예방될 것이라는 효과가 경험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은 사소한 범죄자에 대해 다른 잠재적 범죄자를 위하기 위한 본보기로 지나치게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현실로 나타났다. 전체주의 국가는 범죄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수많은 국가 테러가 국가 형벌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소극적 일반 예방 이론은 비판적 태도는 적극적 일반 예방 이론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적극적 일반 예방 목적도 본보기 형벌 내지 국가 테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방법론적 정당성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왜냐하면 준수 대상이 되고 안정화되어야 할 규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시 결과적으로는 맹목적 추정을 기획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방이론과 위험방법,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한 국가의 개입을 기초로 삼는 책임주의를 넘어서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형법적 개입을 정당시하는 예방적 사고를 위해 두면 책임형법을 드럽게 하는 형벌 모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예방이론은 현대 후기 산업사회의 특정인 위험사회의 형법 모델인 위험형법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한다. 위험사회란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발전에 따라 핵에너지나 화학의 영역 혹은 유전공학 등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의 뿌리를 토대를 뿌리치는 데는 위험이 도처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모습을 말하고 위험형법이란 이른바 위험사회에서 사회안전을 위한 49페이지 사전적인 위험 예방 수단으로서의 형법 역할을 강조하고 그러한 역할 모형에 맞추어 그래도 형벌 모습을 끊는다. 그러나 위험 형벌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개입 단계에 앞당겨 현실적인 법익 침해의 전 단계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범죄화하고 구체화되기 어려운 추상적인 사회 안전이나 체제 안전까지도 그 보호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나 법치국가 이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을 예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민생활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필요성은 그만큼 시민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자금형법과 형법의 최우수단성이 갖춰지는 자유보장은 예방적 법익보호나 사회 안전에 비해 우위에 있는 가치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뿐 아니라 안전도 잃게 됨을 위해야 한다. 3번의 특별예방이론. 양가를 일본의 소극적 특별예방이론과 적극적 특별예방이론.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장래에 미치는 효과가 사회 일반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범죄인 개인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 형벌이론을 특별예방이론이라고 한다. 특별예방이론은 1880년대에 이를 주장한 리스틸의 세 가지 하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설명되었다. 첫째는 무해화, 둘째 위하, 셋째 재사회화 또는 개선이 그것이다. 오늘 범죄자에 대한 장기간의 자유 박탈을 통해 범죄자를 무해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강조하는 특별예방이론을 소극적 특별예방이론이라고 하고, 범죄자의 개선 및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예방이론을 특별적 특별예방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사회화 형벌사상은 1960년대부터 서구 유럽의 형사정책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생각이고, 우리나라 형집행법 제1조에도 명문의 규정으로 확인되고 있는 중요한 목적 사상이다. 소극적 특별예방이론을 강조하면 사회의 안전 내지 사회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형법이 책임의 양을 초과하여 가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형벌이 보완형이 된다. 오늘날 형벌을 행위 책임에 상응하도록 제한하는 책임형으로 제한하고 보안 및 사회방위 그리고 제사회화 목적이라는 특별예방 목적은 보안처분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사고는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형사체계의 제재체계의 이원주의로 입법화되고 있다. 줄여서 치겠습니다. 오늘날 형법을 행위책임에 상응하도록 제한하는 책임형법으로 제한하고 보안 및 사회방위 그리고 제사회화 목적이라는 특별예방 목적은 보안처분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사고는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형사제재체계의 이원주의로 입법화되고 있다. 50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특별예방이론의 문제점. 범죄인의 개선, 교화를 지향하는 제사회화 사상은 국가가 범죄인의 사회규범에 정지키기 위한 강제적인 교육의 객체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인간 존엄의 보장에 반할 수 있다. 특히 제사회 사상은 의사가 환자의 병의 원인을 제거하듯이 형벌을 통해 수용자의 내적 태도의 교정 내지 정신에 대한 개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제사회와 목적은 국가가 제사회와 사상을 치료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벌을 통한 제사회의 목적은 그 자체가 이유 배반적인 측면도 가진다. 왜냐하면 제사회와 사상의 중액은 범죄인을 사회에 통합하여 준법행위에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데 자유란 자유 속에서만 훈련될 수 있는 것이지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자유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다. 제사회와 형벌 목적이 현실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교도소가 정교한 범죄기술을 전수하는 범죄학교로 변화되기도 하고 교도소의 제도들 가운데 과거 한 번 이상 교도소에 소환된 자들이 전체 수용자의 50%를 넘는다는 공식 자료, 통계 자료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 올려두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